이러면 아주 쉽지. 김닭구야. 김닭구야. 와, 잘했어. 게임을 할수록 팬들의 마음을 안 깨물더니 아이돌 MC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예능계 씨바상 대추. 인간 비타민 러블리짤 요정 추. 아, 추. 네, 어서 오세요. 아 정말 우리 추추로 추추. 자 우리 추가 네. 라스 출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재작년에 나왔던 라스에서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침을 삼킨 그 기억밖에 없어서 오늘은 좀 즐기다 오려고. 아, 그때 너무 귀여웠는데. 기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그래요. 어. 아 감사해요. 최근에 이제 회사가 새로 생겨서 올해 하반기 예상해서 솔로 앨범 준비 중. 아 그래. 아, 축하해. 어 축하해. 아유 예. 노래는 어떤 스타일로? 어 아직은 이제 수급 중인데. 아, 수급 중. 네. 수급 중이에요. 의견을 곡을 수급 중인데. 아, 수급 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즐겁고 귀엽고 밝은 곡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력 어필하고 있어요. 노래 또 생각보다 잘해요. 네. 노래 잘해. 네, 생각보다 노래 잘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추 씨가 MC들 중에서 유독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네, 주현영 선배님을 요즘에 항상 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제가 우영우 촬영을 하셨을 때 그 촬영지를 제가 갔었거든요. 진짜? 오, 왜 갔어? 네, 집 근처여가지고 아, 내가 그 TV에서 보고 막 거기서 우트다 양트다 우 동트다 끝트다 라미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거길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라고 해서 회전문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네. 진짜 팬이네. 진짜 그러네. 뭐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추현영이라고 이렇게 네, 별명이 생겼어요. 네. 야, 우리 옷도 색깔이 비슷한가? 인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아유. 레전드 짤들을 2023년 버전으로 뉴 버전으로 혹시 다시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야 저거 네. 어려운데 이거, 형님 이거 만약에 어려운데? 성공하면은 저희 라스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진짜로 네. 이거 무조건 돕니다. 네. 이거 강추입니다. 에서 보내도 그냥 짜리야. 아니 이거 있잖아. 그 사람이 나와. 잠깐만. 살아있는 카톡. 이거 저기 재성이 말고 이거 추가 한번 해봐. 제가? 어. 아, 그래. 재성이는 초자잖아요. 추가하는 게 낫다고. 그지? 네. 네. 자. 감정 잡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추방식대로. 추방식. 그러니까 슬픈데 이제 그런 거야. 네. 자. 아 맛있다. 크림에 많이 묻혀야지. 김닭구야. 김닭구야. 아 잘했어. 괜찮았어. 북한 사람 아니야? 북한 사람. 잘했어. 그래. 김닭구야. 김닭구야. 성원이 성원이 친구나. 아, 네. 추가 지난번에 라스 출연했을 때 깨물 하트로 네. 완전 초토화시키고 가셨는데 네. 최근에 또 사람을 킹받게 하는 애교를 아이고. 발명을 했다. 아, 이게 제가 네. 저 어떻게 하다가 생긴 건데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 이게 잘 맞지 않는데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한번 잔소리를 듣다가 한 10분, 15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왜 이렇게 해야지? 네. 내가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와요 했다 이러면서 끝내주시는 거예요. 끝내야지. 그 뒤로부터 제가 지루한 상황들 좀 뭔가 루즈해진다 하면 그때부터 계속 제가 그거 좋다. 네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약간 뭐 약간 이거 조용히 이런 느낌도 좀 있네. 근데 엄청 킹받게 해야 돼. 죄송한데 광렬이 형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고. 한 판만 해보자고. 아, 네. 보고 싶어요. 뭐를요? 방금 볼에 바람을 엄청 크림빵을 다 먹은 듯이 넣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뜬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추가 먼발치에서 바라본 지은 형과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아, 제가 이제 애교로 그때도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됐었는데 현영 선배님도 이제 애교 그런 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약간 킹, 열받게 만드는 열받게 킹이어가지고 네. 네. 그런 걸 한번 배틀을 제가 막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면 재밌겠다고 애교 배틀 네. 야, 사이퍼 사이퍼 주고받으면 되나요? 어, 그래요. 아, 네. 애교 배틀 처음 본다. 킹 애교 배틀 그럼 제가 먼저 그럼. 아, 네. 할까요? 성공. 네. 이러면 아주 쉽지. 자, 주현이 형. 안 돼. 자. 자, 축. 뿌. 까르. 센데, 이거 센데. 했어, 이거 센데. 아, 제대로 왔다. 어떻게 응수해? 까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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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까까르. 어, 자, 섰다 섰다. 까르. 짱 예쁘다. 같이 놀래? 예쁜 애가 쳐. 아, 나 개기 있네. 개기 있어. 그래. 개기 있어.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쉽네. 그냥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자, 깨물하트 원조 춤. 업데이트된 하트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5종 세트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네. 세트. 하나, 원 갔어. 아, 투. 이거랑 쓰리. 그다음에 아. 양면 하트. 쓰리드네, 쓰리드. 네. 그래, 그래. 이런 하트가 있다면 아. 네. 그리고 풍선 그래서 나온 거 좋다고 풍선 하트 네, 이렇게 이런 하트가 있다면 이번에 만든 하트가 어 이거 흔들린다 가만 있어봐 이거 내 광고 그래 이거 잇몸 이거 이거잖아 이거 아플 때 그거 다 보내 아니 개인기 자판기답게 개인기가 또 있다면서요? 짱구랑 맹구랑 퉁순이랑 퉁퉁이 어머니가 이제 퉁퉁이를 찾는 거예요. 와, 짱구야, 퉁퉁이가 사라졌어. 에? 너무 무서워요. 퉁퉁아, 오빠, 오빠, 오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진짜 비슷해. 현영 언니 너무 이뻐요. 오, 비슷하다. 네, 추우 씨는 하다하다 강아지 표정 모사까지 가능하시다고. 아, 본인이 또 탄내는. 아, 이게 본인이. 제가 이제 얼굴 근육을 많이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세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비슷하다. 너무 닮았어. 자, 통과. 통과. 여친짤. 이거 개아련이어서 제가 레전드 짤 준비하려고 이거 좀 잠깐 넣을게요. 아, 이름이 개아련이에요? 저 개아련이야. 이름이 개아련이거든요. 하나, 둘, 셋. 아유, 이것도. 아유, 이것도. 그냥 뭐 눈물 놓은 거밖에 없네. 아, 묘하게 비슷해. 입을 통과. 다음. 자, 이거는. 아,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개깜놀. 되겠다. 하나, 둘. 개깜놀. 아, 비슷해. 네, 이렇게. 야 아, 귀여워.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최근에는 개와 대화도 나누셨다고. 아, 네, 이게 제가 제재 언니랑 이제 시간이 맞아서 봉사 활동을 한번 같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강아지가 있어서 되게 귀여우니까 밥도 주고 이제 똥도 치워주고 놀아주고 하다가 가려고 이제 뒤를 딱 돌았는데 강아지가 제 허벅지인가 종아리에 이제 손을 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렇게 얘기를 강아지가 했어요. 강아지가? 들린 거지. 아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아니
얘가 말을 할 수 있는 개인가 뭔가 내가 뭘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해서 좀 기다려 무서워서 좀 가만히 있었어요. 한 3초를 얼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우영 하고 지나가니까 형형형형형형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짖는 강아지였던 거예요 원래. 유독 성장처럼 짖는 개들이 있으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친구는 아니네. 네, 아주 터무니없는 친구는 아니지. 명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깜짝 이상한 사람으로 볼 뻔했잖아요. 형형형형형형 이렇게 엄청 무서웠어요. 이 추가 음식을 먹을 때도 짤이 많이 나온다고. 아, 이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 자주 먹고 심지어는 오늘 촬영 전날 새벽에도 먹고 왔어요. 2시에. 근데 이제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세상 요란하게 먹는 너무 맛있어서. 사람이라고. 네. 아니 그래서 저기 그 떡볶이 먹을 때 꿀팁이 있다. 아, 저는 최근에 제가 서준맘, 그 세미 언니랑 촬영을 씨예요. 네, 떡볶이 먹는 촬영을 하면서 전수받은 꿀팁이 있어요. 아, 서준맘 씨한테? 네, 저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밥 먹다가 갑자기 촬영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저희도 그때 이제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촬영에 들어가야 됐어서 저는 이제 이에 뭐가 꼈을까 봐. 아니 근데 저기 이가 틈새 없이 아주 빡빡해. 교정을 했어요. 아, 교정을 했어? 그래. 서준맘이 이제 언니께서 아, 너는 이제 면봉 이렇게 부셔서 고춧가루 빼지 마라. 손 안 대고 고춧가루 뺀다. 아, 그건 알지. 이거지. 뺀다. 아, 그건 알지. 이거지. 그거 욕심 나가지고 장마리 웃음에 욕심 내지 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왔네. 저거 보려고 왔는데 막 얘기 10분 했는데. 아까 몰라서 우리 가만 있었나? 이거 이거. 아 그거. 아, 그래 티야 티야. 아 그래서 고춧가루는 어떻게 빼? 아 그래서 빠져. 예 예. 손을 안 대고 고춧가루 빼는 방법이. 고춧가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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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으로 바람. 그거 있잖아. 엘베 있지. 엘베 네. 탔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엘베 탔을 때 끼면 이제 보는 게 툭 하면 여기 거울에 이렇게 훅 묻어요. 그거를 이제 닦아야지. 닦아줘야 됩니다. 네, 닦아줘야 되는데. 자주. 아, 옛날에는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가 빡빡했을 때 했는데 얘 나이 들어가지고 이 틈이 벌어져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몸이 안 좋을 땐 그리 땡땡. 어, 그러니까. 슈 씨가 본인도 인정한 닮은 꼴이 있다고요? 아, 저 2년 전에 여기서 그 구라 선배님께서 김재원 맞아. 배우님을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닮은 똑같지? 거예요. 똑같지? 내가 처음 얘기한 거야. 맞네. 그래서, 재원이랑 똑같이 생겼어. 네, 그리고 이종석 선배님 닮았다고 또 많이 그러세요. 네. 네. 종석이도 내가 얘기했나? 종석이도 내가 얘기했어? 아니요, 그건 댓글에서요. 그 지분을 당연한 건 줄 알지? 내 거야. 자, 이봐요, 이봐요. 어머, 네, 맞아요. 재원이랑 똑같아. 이종석이 종석이도 닮았네. 제가 보니까 웃는 입이랑 그리고 약간 그 입동굴 입동굴 네, 입동굴이 닮은 것 같아요. 여기 입동굴 여기. 네, 엄청 저랑 김재원하고는 거의 그래 판박이야. 판박이야. 그리고 뭔가 제가 그런 표자한 거는 이종석 선배님과 좀 닮았다고 하는데 그 비릿한 웃음을 약간 갸륵하게 지으면 비릿한 그러네. 비릿한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약간 느끼한 그런 느낌이네요. 하긴, 네.